MBC 금토 드라마 웃음의 붉은 끝동은 종영했지만 아직도 여운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웃음의 탄탄한 서사와 섬세한 연출도 한몫하지만 극을 이끈 이준호 이세영의 열연과 케미스트리가 그 무엇보다 빛났기 때문, 그리고 이런 인생캐를 완성한 건 배우들의 피나는 노력에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웃음의 종영을 기념해 이준호, 이세영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이들과 작품에 관한 이야기부터 배우들과의 호흡, 캐릭터를 위해 고민한 지점 등을 이야기 나누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이들의 극한 식단이었습니다. 이준호, 이세영이 연기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오롯이 카메라 비치는 캐릭터의 모습을 위해 카메라 밖에서 혹독한 관리를 해왔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 우선 이준호는 웃음의 촬영에 들어가기 전 철저한 식단과 고강도 운동으로 16kg을 감량했습니다. 하루에 닭가슴살 4장과 전자레인지 조리 없이 뜯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조리된 고구마 4개만 먹었다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이세영은 얼굴 살을 찌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18살 생각지 시절부터 후궁까지 되는 인물의 서사를 표현하기 위해 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 점심 먹자마자 치즈케이크 두 조각씩 챙겨 먹었다. 김밥을 먹을 때도 참치김밥에 마요네즈를 뿌려 먹고 촬영이 끝나면 야식 먹고 바로 잤다. 중간중간 빵도 계속 먹었다. 그렇게 7kg 정도 찌워서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남다른 노력을 전했습니다. 살을 억지로 찌우는 것도 살을 빼고 유지하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캐릭터의 외적인 부분까지도 섬세하고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 인해 완벽한 이준호의 이산, 이세영의 성덕임이라는 인생캐를 만들어냈습니다.